합쳐서 잘 나가는 K-푸드 베스트 5 4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4위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흑땡마입니다. 아, 그 커피에 타먹는 거. 그렇습니다. 이 한국에서는 이 커피에 타서 마시는 커피 크리머를 전부 다 이 흑땡마라고 부를 정도로 보편화됐는데요. 다들 굉장히 친숙하죠. 근데 요즘에는 많이 원두 커피가 대세가 되면서 못 본 것 같아요.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막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거 드시니까 저는 그거 꺼내서 그거 한 스푼 퍼서 그냥 가루로째로 먹었던. 분유 맛하고 비슷해요. 우유에 타서 먹으면 거의 그 분유 연유 그 느낌이 나잖아요. 맞아요. 또 요즘 한국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. 하지만 중앙아시아,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. 카자흐스탄에서는요, 82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스치면 80-90%군요. 그러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카자흐스탄이 전통적으로 유목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 가축의 젖을 짜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요.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던 풍습이 산업화를 타고 변화되면서 이 푸땡마가 우유의 자리를 대신하고 빵을 만들거나 홍차를 마실 때 꼭 이렇게 넣어서 먹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랑 같네. 우리가 분유처럼 우유처럼 먹는 것처럼 유목생활한 중앙아시아 쪽 국가들에서 이 푸땡마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. 맞습니다. 한마디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식탁의 필수품인 거예요. 거의 뭐 그냥 마법의 가루다. 네.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3위로 넘어가 볼까요?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K-푸드 베스트 5. 3위는요, 캄보디아의 박뱅스! 그거 아닙니까? 피로회복제. 아, 그럼요. 야, 이 제품이 거기까지 갑니까? 난리가 났습니다. 캄보디아에서 미국의 그 유명한 에너지 드링크, 레땡불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세죠. 레땡불. 그 제품을 제치고 국민 드링크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. 2017년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약 2억 개를 팔았어요. 2억 개? 1년 동안. 2억 개요? 캄보디아 사람들 이게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뭘까요, 그게? 궁금하시죠? 네. 비결은 바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. 캄보디아의 제품은요, 한국과는 좀 달라요. 원래 100ml의 작은 병에 팔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더운 날씨에 맞춰서 제품 용량을 2.5배를 늘렸습니다. 250ml 캔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박댕스는 동남아에서 인기가 좋은데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대단하잖아요. 박항서, 박댕스, 이 발음이 비슷해. 그러네요. 그래서 CF도 찍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.